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뉴스까지 여보세요. 니까지요.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지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코 작곡가님이 참 요거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편성이 통합되면서 못 썼던 뉴스각이 오프닝을 쓰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에 있었던 시사,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내용들을 짧고 굵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좀 가볍게 좀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좀 정리해드리는 방안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분들과 통화를 함으로써 지금 저 네이트온을 그 로그아웃 해놨어요. 전화를 그냥 뭐 멘트하고 있는데 전화질을 했어가지고 자,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사자TV 유신쇼 뉴스가기는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유신쇼 유튜브 채널 NEWKER 뉴커,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유신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사다TV 유신쇼 뉴스각입니다. 자, 뉴스각이 첫 번째 소식, 오늘 밤이죠? 오늘 밤 8시에 뉴스데스크 보셨습니까? MBC 뉴스데스크. 제가 자료를 한 10기가를 드렸어요. 그것도 메일로 드리느라고 그냥 업로드 시간이 아주 엄청나게 걸렸는데, 세상에나 몇 초 나갔어. 신모 BJ 잠깐, 정말 내가 상실 하지만, 네, 하지만 일단은 뭐 사다리, 그 불법 사다리 관련된 제보였더라고요. 저는 뭐 잔뜩 보냈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 일단 뭐 제가 자료를 많이 보냈다는 거, 근데 다는 못 나갔다는 거, 뭐 늘 그렇죠.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근데 뭐 기자분 메일을 알았으니까 다시 또 이 제보를 기자님한테 다이렉트로 제보를 좀 드려가지고 나머지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이 기자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쓰리썸 사건,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그리고 아프리카TV 성상납 사건,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해서 제가 이제 그 MBC 뉴스데스크의 그 사설 토토 그 자료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들려고 했더니 자료가 상당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사설 토토 해가지고 대륙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그래도 했었는데 밀리다 보니까 이거 고발할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그 방조죄가. 그래서 그때 성남지청의 그 쓰리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그 고발인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고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방조죄 될 수 있다고.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아서 타이밍이 왠지 뭐 총선도 한 달 남았고
이슈화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시 조금 USB에 뭐 DVD로 다 구울 필요 없고 USB에 담으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설 토토 홍보를 그거는 홍보하고 영업하는 거를 방조한 혐의로 그 대륙의 대표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저 이번 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 추가 고발장을 월요일에 보내야 될것 같고 일 때문에 계속 손님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면서 같이 고발장을 제출할 걸 월요일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미 그 기자분 드리기 위해서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USB에 정리해가지고 이건 방조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작년까지 그 스포츠 카테고리 대륙의 스포츠 카테고리만 그 딱 클릭만 하면 어머냐 막 쏟아졌거든요. 뭐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사설 토토 홍보하는 사람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가지고 방조죄로 한번 이슈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지상파 이름만 되면 아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PD님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그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급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짬밥이 좀 된다고 짬밥이 되는 PD님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 아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아주 뭐 예,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역시 PD는 아무나 하는 게 PD님은 아무나 하는 것이다. 하여튼 예, 아프리카TV 성상납 사건과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묶어서 요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자료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까기 하고 있습니다. 시사 하기 전에 인터넷 방송 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어제 엊그제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사 잠깐 낼름낼름하고 더듬더듬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은요. 제보. 제가 이제 어제 그 프로그램 유신독서를 할 때 제보 요청을 했었던 음성 녹취 파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는 분, 요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도 되는데 내가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방송 중에서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처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그 날짜 대충 그 발언을 한 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였다. 그러니까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알아도 좀 알 수가 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녹화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 꼭 제보를 해주시고요. 익명성은 반드시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정지를 먹었는데 여성 게스트가 심각한 노출이 있었다. 요 관련된 자료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한 그 녹취 파일은 있지만 음성 파일은 있지만 그 자료 아니면 그 날짜가 언제쯤인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게스트 누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고발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요거 뭐 PPL은 아닌데 제가 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저희 그 유튜브 관리자이신 GPD님께서 아는 그 지인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이제 명칭이 뭐야? 이게 눈을 시력을 좋게 해주는 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히어로의 수술이 필요 없는 기적의 시력 회복 안경 매눈 시력 회복경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걸 선물을 주셨어요 저를. GPD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효과를 봤다고 유신이 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유신
쇼.